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산책로를 걷습니다. 모두 바짓단을 걷어올리고 맨발입니다. 중국 복병산 배수지에 조성된 맨발로 걷는 황토길 산책로가 23일 개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습식으로 조성된 황토길의 촉감을 몸소 느끼며 휴식을 취합니다. 잠 안 오는 사람 잠도 잘 오고 그래요. 매일 올 거예요. 매일 같이 해야죠. 매일 올 거예요. 이번에 조성된 황토길 길이는 100m가량. 맨발 걷기 전용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보니 일반 산책로보다 안전한 데다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데를 만들었다는, 도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황토길 조성에는 1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을 만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부지 확보를 위해 상수도 사업본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구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맨발 산책로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땅이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땅을 활용을 해서 그래도 원도심에서는 제일 긴 약 100m의 습식 황토길을 이번에 완공을 해서 오늘 이제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습식 근식도. 맨발 걷기 열풍 속에 도심 속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장산 대천공 황토길은 장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맨발길을 조성해달라는 건의를 하여 지난 3월에 조성했습니다. 장산 산책로에 길이 150m, 폭 1.5m로 조성했습니다. 대천공원 입구에서 위로 올라가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쾌적한 산림욕을 즐기면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장산 계곡과 인접해 있어 나무 그늘 아래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황토길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신발장과 계곡물로 발을 씻을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산 황토길은 순 황토로만 채워져 있는 게 장점입니다. 황토는 성인병 예방, 신진대사 촉진 등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산에 오실 때마다 등산도 하시고 황토길을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도 다지면서 삶의 여유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녀휴 여가녹지는 올해 3월 준공된 해운대구의 두 번째 여가녹지 공간입니다. 마녀도서관에서 마녀삼동 초록공원을 지나 오르막길을 200m쯤 올라가면 있습니다. 야자 매트가 깔려있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총 200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숲 체험 공간을 시작으로 피크닉 공간, 롤러슬라이드, 황토길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숲 체험 공간은 다양한 놀이기구와 부엉이, 무당벌레 등 귀여운 조형물로 꾸며져 있고 놀이터 바닥은 모래 대신 우드칩을 깔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놀이터를 지나면 피크닉 공간인 나무 오두막과 함께 길이가 무려 43m인 부산에서 가장 긴 롤러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공간입니다. 맨발 산책로는 세족장과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고 길이 150m, 폭 1.5m의 황토길과 폭 4m의 마사토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여휴 여가녹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쉼과 휴식을 제공하는 멋진 공간입니다. 주말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